눈치껍질 펍지스를 완벽하게 가리는 도구라로 진행한다는 거를 저 이거 진짜 뒤지고 뒤져서 구매한 거거든요? 어떻게 움직여도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펍지 이렇게 붙이면은 레모나드 안녕하세요. 꿀티쭈는 꿀티머니 재호나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입는 게 엄청 예쁜 옷보다 요런 홈웨어 같은 거잖아요. 저는 영상에서도 잠옷이랑 홈웨어를 정말 많이 입기 때문에 요쪽으로는 제가 좀 도가 텄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꼭지스 안 보이는 홈웨어,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홈웨어, 그리고 추천 제품 말고도 불편한 잠옷들, 불편한 홈웨어들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거 아니더라도 꼭지스 가릴 수 있는 신박템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나가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 남자의 형제들이랑 사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아빠도 다 있는데 너무 나 혼자 프리하면은 좀 서로가 민망할 수 있으니까 아 이런 거 내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고 이따 노브라로 만날게요. 고고씽! 일단 첫 번째는 되게 예쁜데 불편한 잠옷들이에요. 제가 입은 것도 불편까진 아닌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남편이랑 있을 때 모르겠지만 가족들이랑 있을 때 이렇게 숙이고 뭐 하고 하면은 서로가 되게 민망해질 수 있는 그런 잠옷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혼하신 분들은 입어도 괜찮지만 가족과 함께 하신다면은 조금 양보를 해라. 이게 보시면은 촉감도 되게 부드럽고 확실히, 그리고 잠옷은 가격대가 조금 있어야지 더 부드러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예쁜데 또 불편하다고 생각한 잠옷이 바로 요런 형태의 잠옷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시원하고 예쁘기도 하면서 좋아 보이잖아요. 물론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데 꼭 피해야 될 잠옷? 요런 거. 요렇게 소매 부분에 끈 같은 게 달려가지고 리본으로 되게 예쁘게 묶는 류의 잠옷 있죠? 그런 거는 예쁘게 뭔가 연출할 때 입을 거 아니라면은 저는 비추입니다. 이게 생활할 때 진짜 불편해요. 저는 영상에서 잠옷을 많이 입고 찍으니까 저는 영상에서 잠옷을 많이 입으니까 이렇게 한 번 입고 안 입게 돼도 그렇게 아깝지 않지만 여러분은 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식이 많은, 특히나 손목 같은 데 장식이 많은 예쁜 쓰레기들은 피해라.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요런 류의 귀여운 잠옷들 있잖아요. 이런 잠옷들은 사실 가격이 되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입고 나서 한번 빨고 나면은 살짝 거칠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산 요런 류의 잠옷들은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주 편한 홈웨어예요. 이거는 꼭지스를 가려주지는 않지만 정말 편하고 부드러운 홈웨어예요. 사실 속옷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게 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홈웨어를 내는 브랜드가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아는 뭐 속옷 쇼핑몰들에서. 그래서 제가 이게 나와서 이번에 컨텐츠를 찍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 쫀쫀함 같은 것도 다르고 뭐 빨아도 물 빠짐이나 그런 것도 없고 너무 부드러워요. 제가 이거 그냥 가까운데 외출할 때는 추리닝 같은 걸로도 굉장히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안에 캡까지 내장해가지고 꼭지스까지 가려줬으면 저는 정말 깔별로 구매했을 만큼 너무 편하게 잘 입었어요. 이거 만드실 때 뭔가 고민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지는 게 어떻게 움직여도 정말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편한 홈웨어는 요런 건데 요런 거는 이제 실크 잠옷으로 저녁에 많이 입고 자잖아요. 저녁에 입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는 그거 입고 집에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 편하게 입기가 좋더라고요. 요런 류의 잠옷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들네요. 그리고 요런 거는 상의랑 하의가 다 따로 돼 있잖아요. 사실 홈웨어 잠옷은 그런 게 가장 편하기는 해요. 원피스형 잠옷은 자고 일어나면 막 팬티까지 다 올라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요런 류의 잠옷은 속옷만 갖춰 입는다면 홈웨어로 입기도 아주 편하답니다. 요것도 정말 캡이 내장돼 있었으면 제가 진짜 많이 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꾹지스를 완벽하게 가리는 홈웨어 잠옷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정말 사실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노브라로 진행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 캡이 달려있는 잠옷이나 홈웨어가 진짜 많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정말 가장 입기 쉬운 홈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캡이 앞에만 달린 게 아니라 뒤에까지 좀 스포츠 브라처럼 돼 있는데 이거는 불편하다는 감이 하나도 안 들어요. 사실 스포츠 브라도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이게 아마 제가 프리 사이즈로 기억을 해요. 생활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계속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이게 근데 이게 정말 집에서만 입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바지도 좀 여러 느낌이어가지고 입고 다니기는 그런데 집에서 입기는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브라랑 티를 한 번에 같이 입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요런 제형의 수면 잠옷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구기를 완전히 싹 가려주지는 못하지만 보통 이런 수면 잠옷들이 가슴을 좀 덜 보이게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완전 겨울에는 그냥 따뜻하게도 입을까? 이런 수면 잠옷으로 홈웨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굉장히 예쁜 디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세요. 이거는 살짝 제가 보일까봐 얼른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정말로 유일하게 디자인이랑 꾹지스까지 다 잡은 잠옷입니다. 이거 제가 괄사 마사지 영상에서도 입었는데 잠옷 너무 예쁘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쁘죠? 저 이거 진짜 뒤지고 뒤져서 구매한 거거든요? 이런 디자인에 캡 달린 잠옷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어? 우리 제품 저런 거 많은데? 하시는 브랜드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괜찮으면 우리 구독자들한테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여러분도 많이 못 보셨죠? 저는 홈웨어에서 가장 신경을 또 쓰는 게 덥지 않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너무 가볍고 이게 이런 원피스로 돼 있거든요? 완전 발끝까지 가 있어가지고 편하고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얇아가지고 활동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괜찮고 예쁜 나의 공주 스타일을 해주는데 캡이 딱 앞에 딱 달려있어. 심지어 뒤에 스포츠 브라처럼 불편함도 전혀 없어요. 이 잠옷은 정말 저의 최애 잠옷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소급 브랜드 관계자들이 보시면은 예쁜 스타일에 이렇게 앞에 캡이 딱 내장된 거를 많이 만들어주시면은 근데 이게 아마 시중에 많이 없는 거 보니까 원가가 비싸다던가 만드는 수고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제품도 가격이 꽤 있거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잠옷들 중에는 하시나 만들어주신다면 제가 또 많이 많이 입어보고 널리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모나드 오늘 있잖아요. 제가 이거 내가 좀 창피한데 집에서 이제 여름에 남동생이랑 이제 아빠랑 있으니까 요런 홈웨어를 잘 몰랐을 때 그냥 티셔츠만 입으면은 너무 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썼던 제품이 있는데 눈치꼭지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구매해서 썼는데 요런 식의 스티커 형태로 돼 있어요. 요거를 꼭지에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남자분들이 티 입었을 때 보이니까 만든 제품인데 사실 저는 제가 쓰기에도 편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리뉴얼된 걸 샀나? 살짝 얇아졌네? 원래 중간에 조금 더 뭔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한 개로 잘안 걸어지니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두 개? 뭐세 개씩 이렇게 붙이면은 가려져서 여름에 되게 얇은 티를 입어도 괜찮았거든요. 이제 또 곧 뭐 눈 감고 또 뜨면은 시간 막 지나고 여름이잖아요. 요 눈치꼭지 제가 요거를 영상에서 참 보여드릴지는 몰랐는데 여러분 요거 괜찮습니다. 좀 더 여자가 쓰기 괜찮은 제품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또 써볼게요. 레모나드 오늘 제가 꾹지스 가리는 잠옷들이랑 제가 입는 뭐 홈웨어들, 홈웨어 중에도 좀 불편한 것들 등등 여러 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또 가끔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하셨던 콘텐츠도 들고 올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